이렇게 풀로 찍고 이제 뒤에 이제 교차되는 점 아마 따로 찍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원테이크처럼 찍는다고 약간. 그러니까 편집됐을 때 원테이크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보이게 한다. 그래서 들어갔다, 둘이 나온다, 나왔다. 했어. 빠바바. 슈다 일어난다 했을 때 일어난다 했을 때 여기서 한 얘까지 한 요까지만 조금만 더 나간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나간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시작 따다다 샤 했을 때 그렇지 시작 짠짠짠짠짠 짠짠 했어 짠짠 이거 아니에요? 나눌 때 더 니네들이 힘 줘서 딱딱 끊어져서 내려가야 된다 네 한바탕 대환상 파티가 펼쳐질 2018 KBS 가요대 축제 오늘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시죠? 벌써부터 제 마음이 두근두근두근 야야 하네요
해보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네, 여심을 사로잡은 감미로운 보이스. 아, 황치열 씨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아, 이거 음비가 올라가는 이유가 원형샤 캐시가 저희를 지금 스태프들 준비했으면 나눠왔는데요. 야, 대본에 이런 게 있네요. 키라면 키, 미소라면 미소. 저희만큼이나 훌륭한 비주얼을 가진 네 분의 무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어, 형, 여기서 뭔가 포즈 잡아야 되네. 키라면 키, 미소라면. 네, 잠시 후 2부에서도 잊지 못할 스페셜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함께 보이시죠? 자, 이제 저는 파업하겠습니다. 다현 씨, 이 정도에 놀라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깜짝 놀랄 만한 무대들이 많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꿈으로만 그리던 가요대 축제 처음 선 신인들의 무대 만나볼까요? 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네, 시작하세요.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다니, 아, 이거는 콘서트에서만 가능한 일 아닌가요? 이렇게 어색한 일을 갈 수 있을까? 정말 황사처럼 퍼포먼스 색깔이 강력하게 남아있는 스페셜 뭐야? 3부 이상 석진이 또 언제 오셨어요? 힘들죠? 지금 옷 갈아입었어요. 남준이 진짜 많이 들어줄 거예요. 도와준 거 없고 모니터 해봐야지. 일단 영어는 이 형이 다 해줬어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라. 언어에 아니 이 친구가 다 만들어 놓고 가사를 완성 안 하는 거예요. 녹음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안 되겠다. 빨리 이거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 가사 만들고 사비를 다시 만들고 또 만들고 또 고치고 네가 아 그 과정에 나도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멜로디가 수십 가지가 넘었어. 근데 멜로디 결국 60개 나왔을 거야. 결국 거의 처음으로 돌아왔잖아. 아예? 거의 대부분이 처음 거죠. 아 70%가 처음 거죠. 네, 한 60. 보통 그렇더라. 사비만 이제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거고. 이게 5년 만에 5년 반 만에 나오네. 이 주민이 핸드사인. 아니 아니. 손가락 잘라서 형 이런 거 해야 돼요. 자, 이 대한민국 아니지 세계 음악계에는 세 가지의 핸드 사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텐 클랜의 사인, 그리고 제이제 락네이션의 다이아몬드 사인, 그리고 2018년 12월 30일 공개된 박진희의 약속 사인. 모두 지민이를 이거 거의 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 어, 야 그거 멋있다 야. 약속. 약속. 지민. 제발. 이거 너무 멋있어요. 2018년 최고의 반전. 이게 도대체 무슨 너 이제 나 만약에 이제 콘서트 때 부르면은 팬분들 다 이러고 있을 거야. 와. 오마리앙 5처럼. 오마리앙 5처럼. 오마리앙 5처럼. 사람들 다 이러고 있을 거처럼. 석진아 천천히 먹어. 나. 차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게 얼마 만이야?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이게 얼마 만이야? 짜인 거야, 일단 따로. 이거 안 해도 있잖아. 판단지. 나 담배차 안 먹는다. 선배님 다 따져야 된다고. 담배 따면? 항상 옆에 있는 애들과 동작을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 다 먹었다 너무 차분해져가지고 못하면 어떡해요? 아, 2018 KBS 가요대 축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러면 어떡해요? 안 그럴 것 같아. 8시 15분 다 막아야 돼. 액체로 된 것도 있거든. 맞아, 요새 액체로 된 거 있어. 진짜 다 먹어요? 먹어. 야, 데뷔가 6년 탄데 이제 방송 덥다고 정신만 먹고 있네. 민수야, 액체까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너무 처지지 않을까? 액체 같은 거 얹어가지고 다 걸은 다음에 그거를 액체가 알갱이보다는 더 흡수가 더 빠르다고. 아, 액체 먹을 거야. 야, 한번 수가 일주일은 너무 길었다. 한 3일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 한 3일 정도면 돼요. 근데 이제 뭔가 처지는 기분인데 벌써?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고 막 벌써 왜 벌써 약도 먹는 것 같아요. 한번 직접 팍 할 수 있을 건데 일주일은 버틸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 가지고 3일 하면 돼요. 아 그냥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칼을 끼우는 멤버들 있으니까. 와 이게 뭐지? 장난치나. 와 점 2 점 2에 돼야 돼. 와 이게 뭐지? 진짜 많이 긴장했는데? 제가 기장 인증기를 주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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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고생이야 고생이야. 아 너야 너무 떨려. 왜 떨어 왜 떨어? 잠시만 하나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효과가 없어. 그 하다 보면 정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뭐죠? 아아 그게 뭐죠? 아 그게 뭐죠? 아, 아, 이거. 아 그게 뭐죠? 그 반응할 때 진짜 웃겨라. 그 일부러 그랬어. 그니까 딱딱한 분위기에서 좀 웃으라고. 아. 청심환 남은 거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액체. 사람 누굴 또 먹어요, 그걸. 아니야, 이게 효과가 한 시간 뒤에 온대. 아, 그래요? 어. 야, 그 너무 과다구요. 나중에 형 잠자요. 반만 먹자. 잠든, 참 되게 잘 오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어. 인장이 풀리니까. 아, 나요? 어. 야, 잘 왔다, 야. 게임까지 올라가야 되고. 지영 지금 많이 지쳤는데. 지영 씨 많이 지쳐서 지금 힘들어 이제. 끝날 때. 이렇게 멋진 무대들을 함께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이거 야 이렇게 찍으면 잘생긴 정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지쳤어 벌써? 중시만 먹으니까 이게 차분해지지. 그치? 이거를 일찍 먹었어야 됐네. 지민이 잘 나시고 러유스네 갑시다 갑시다 아, 우리 주인공 진짜 우리 지영 아 스마일 좀 알았대 막 주인공이가 주인공 그거 하려고 그냥 기다렸어 리스펙 한다 지금 리스펙 아 진짜 지영 오늘 한 풀었네 아, 힘들었죠 서윤이라고 하면 오늘 재밌게 놀았다 진짜 네 KBS 아, 네, 어, 오늘 가요대 축제 아, 정말 대한상 파티였죠 네, 네 수고했어요 아, 우리 멤버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 화이팅! 화이팅 우리 진혁 후배꺼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진혁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MBC로 간다 오늘 진혁이 잘 된다 그래 이상 MBC로 간다 어쨌든 오늘도 지켜봐주신 아미 여러분 내년 또 MBC 하겠네 진혁 잘 가자 감사합니다 형님 고생 마지막 아무로 탔지 아무 딴 거 봤어요 여러분 아 진짜 잘 추다 리허설 때 대박이다 아 리허설 때 원래 댄서들이 있었어요 근데 없어진지 몰랐지 그래서 아 이거 기회다 이때 우리가 옆에 가서 백댄스 역할을 해야 된다 뒤에서 보고 바로 땄잖아 바로 땄잖아 수고하셨습니다